오, 여기 레고 있다, 레고 있다, 레고 있다, 레고 있다, 레고 있다. 와, IST 미쳤다. 이거 사가자. 대박이다. 뭔 의미가 있구만. 잠깐만. 침을 침을리야. 나보다 얘가 더 중요해. 아래 아래와 이꾸라 데스까? No sale, sorry. No sale? 아, no sale. No sale? Sorry. 코레와 No sale? 아, no sale. 아,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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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카노에 왔어요. 나카노에 만다라케 브로드웨이라고. 그 일본의 그 자파 중고 세컨마켓 있잖아요, 만다라케. 만다라케라고 있거든요, 일본에. 이렇게 브로드웨이에 왔습니다. 오빠, 근데 캐리어는 왜 가지고 왔어? 레고를 이만큼이나 하려고 가져온 거야? 와이스 우리 해야 되잖아, 5월에. 그래서 일본에서 괜찮은 아이템들을 선정해서 제가 구매해서 돌아갈게요. 그리고 와이즈 진행할 거니까. 네, 없으면 어떡해? 없으면 이제 빅카메라 가서 동물의 숲 일본판 있잖아. 그거 여러 개 사가야지. 있을 거야. 아, 진짜 근데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 가득 담아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거 경매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링크에 클릭해서 어플 설치하시면 매월 뭐 색다른 레고들 경매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어플 미리 설치해서 회원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비 채널은 와이즈와 함께 합니다. 오. 얘는 여기도 있네. 그러네. 메텔. 야, 가발이랑 모자도 팔아. 아, 잠깐만. 지금 레고가 중요해서 레고를 먼저 보고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와보네, 내가. 만다라케. 나카노에 드디어 왔어. 아니, 처음에 몰랐거든. 도쿄에 이렇게 큰 만다라케가 있는 걸 아예 몰랐어. 여기가 토이다. 레고 여기 있을 거 같아. 아, 여기가 토이야? 들어가 볼까? 레고가 없는데? 여기도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스페셜 3에? 귀여워. 이 포켓몬 인형 아니에요? 진짜 옛날에 가지고 놀던 포켓몬스 장난감들이다. 여기가 아닌 듯. Excuse me, I'm looking for Lego. Lego. 아, hi. Lego. 아, I'm looking for Lego. Lego. 아, 1 down. 1 down. 아, 2 floor. 아, okay. Thank you. 아, 레고는 2층에 있대. 내려가 보자. 오, 2층.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나눠져 있어. 테마별로 나눠져 있어서 없네. 여기도 없다. 여기도 없어. 자동차인가 봐. 자동차고. 오, 레고 있다. 레고 있다. 근데 다 피규어밖에 없냐? 아니, 맞아. 괜찮은 게 있으려나? 와, 여기서 또 보물찾기란 쉽지 않겠네. 가격표가 있나? 앞에 써있는 것. 아, 1080엔인가? 야, 이거 여기서 보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야, 어렵다. 와, 너무 그냥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내 거 피규어 그냥 꽂아놓은 것 같아요, 뭐야. 그지? 진짜. 우리도 이만큼은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이 정도는 있지. 이런 거. 다스베이더. 괜찮은 거야? 저 얼마야? 26,000원이네. 다스베이더 저거 26,000원 괜찮은 것 같은데? 되게 옛날 다스베이더 같아. 요거랑 어디 보자. 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레드 스타워즈 아니야? 아, 오비완. 오비완 15,000원. 여기 오비완 있네. 15,000원. 한 솔로도 있네. 늙은 한 솔로 15,000원. 저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사이클롭스. 눈 외눈박이 괴물 있잖아. 요런 애들. 940엔. 저거 블랙 아이언맨. 이것도 상당히 또 따로 구하려면 쉽지 않거든?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 숨어있는 보물이 있긴 하네. 있긴 있어. 그 정도? 구매하자.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배를 누르래. 오케이. 요거랑 요거 오비완 그리고 다스베이더 그리고 아 요거 아이언맨 요거 검정색 아이언맨 사이클롭스 요거랑 얘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4,250원인데 요것도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가자. 아, 여긴 만다라케가 아니구나. 아, 요즘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구매다. 띵. 저거 하나 채워가는 거 아니겠지? 가자, 한국으로. Let's go. 오, 여기 레고 있다. 와, IST. 미쳤다. 이거 사가자. 와, 대박이다. 새 거잖아. 와, 대박이다. 새 거지. 115,000엔. 미쳤는데, 가격? 미친 거야, 이게? 미친 거지. 이거 새 건데. 대박이다. 이거 2003년에 나왔어. 그리고 IST가 지금 단종됐단 말이야, 신형이. 근데 이거 구형이란 말이야. 내가 예전에 신형과 구형을 비교했던 영상이 있거든. 근데 각자의 다 장단점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형이 더 갖고 싶거든. 저 그레이 색상이 뭐랄까 좀 그 레고 하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달까? 근데 이거는 뭐 그
와이즈 용 아니야? 이번에 구매하는 거? 내 걸로 착각했어. 잠깐만. 이거 무조건 사야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와이즈도 이거 있을 것 같아, 수요가. 근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여기다 놔야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여기 안 들어가. 안 되는데? 미치겠다. 환장. 저 어떻게 들고 가니? 일단 한번 봐보자, 뭐 있는지. 지금 이거 뭐, 동물의 숲 이것도 있잖아. 일본판은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귀엽지. 진짜 동물의 숲처럼 이렇게. 저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동물의 숲도 사가자. 뒤에 거는 44,000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저 정도 가격엔 살 수 있을 거다. 미니피겨 시리즈 박스로 판다. 저거 얼마야? 7,600엔? 저거 한 박스에 7,600엔이라고? 리얼? 76,000원밖에 안 해? 이것도 사가야겠는데? 한 박스? 아, 이거는 근데 그거 아닐까? 아까 랜덤으로 돼 있는 거 아닐까? 나 돌려봐야지, 랜덤으로 하나씩. 괜찮은데, 저것도? 이것도 사가자. 오, 레고 여기 더 있네요. 뭐야. 미쳤네. 와, 이거. 닌자고. 저거 뭐, 저거는. 한국에서 세일 많이 하고. 와, 얘 봐봐. 얘 최근에 공홈에서 절반 가격에 팔았거든. 근데 22,000엔이면 하나로 한 20만원 정도 하니까 국내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 하지만 핸드캐리가 힘들다. 그리고 찾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 요것도 20,000엔이네. 야마하 바이크. 근데 지금 야마하 바이크는 쿠팡이 더 저렴하거든. 좌측 하단 쇼핑 탭을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굳이 여기서는 살 필요 없다. 와, 아 저기 저것만으로도 지금 나는 엄청난 큰 설렘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온 의미가 있네. 저 새 ISD 저거.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사가. 새 거 맞아? 새 거 맞아. 일단 찜꽁. 얘 찜꽁, 동물의 숲 찜꽁, 저거 피규어 한 박스 찜꽁. Let's get it. 뭔 의미가 있구만. 잠깐만. 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비싸다. 아, 침 흘리냐? 아, 이거. 처음 봤어, 이거. 첫 번째 모듈러야. 모듈러는 아니지만, 모듈러 카페 코너 전에 나왔던. 모듈러 건물의 시초라고 할 수 있지. 38만엔? 330만원 정도 되겠어, 될 거야. 미쳤는데? 미쳤는데요, 뭐야? 얘가 지금 모듈러가 나온 지 내가 알기로 2008년, 얘가 7년, 2007년쯤에 그쯤에 나왔을 거야. 그런데 일반 팬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이렇게 출시된 거거든. 그때 당시엔 아이디어도 없었어. 그냥 빌딩 유어 웨이 팩토리 제품군으로 출시된 친구야. 근데 새 제품이야. 대박이다, 이거. 지금 제가 지금 할인을 요청했거든요. 양권에 sorry, no discount. No discount? 아... Please. I want this one. No? Sorry. 아, okay. 여기가 좀 이렇게 돼 있어요. Okay, I'll check it. 아래와 이쿠라 데스까? 로보틱스. For no sale, sorry. No sale? No 아, sale. No sale. And 아래와 라고랜드. Hi. 레고랜드도 있네, 저기. No sale? Sorry. 코레와 7965.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밀팔. 이쿠라 데스까? 아, 3마이. 아, 하이. 이건 3만엔인. 아, 아래와 로쿠큐 하치. No sale? 아, no sale. 아, why? 그래? 이쿠라 데스까? 75288은 18,000엔이네요. 아, 여기 동물의 숲 여기도 있네. 이것도 사가야겠다. 여기가 싸다. 4,500엔. 언오픈드. 이건 새 겁니다. 여우리. 일본판이라 여기 모두 모여 동물의 숲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요거 사갑시다. 모두 모여 동물의 숲. 이것도 착한. 내가 갖고 싶은데. 오, 그리고 이거 프렌즈 직원 한정판인데. 야, 이거 나도 있는데. 야, 이거 20만원이네. 직원 한정판인데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 수요가 없을 것 같아. 와, 여기도 있네. 레고 천국인데 여기? 레고 천국이잖아. 어머나. 기차역 25만원. 야, 10259. 윈터 시리즈 1년에 한번 나온 시리즈인데 여기 윈터 시리즈 다 있네요. 홀리데이 트레인 35,000엔. 이거 록펠러 센터 얼마야? 16만원. 야, 이것도 아키텍처 진짜 초기 모델인데 이것도 괜찮다. 피규어들 괜찮은 거 있나? 약간 캐슬 피규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때? 1320엔? 얘 괜찮을 것 같은데 얘도 하나 살까? 그리고 뒤에 봐봐. 펭귄들 400엔에 팔고 있어, 저 펭귄들. 폭탄 달린 펭귄들. 너무 귀여워. 히메지 성은 얼마야? 16,000엔. 우리나라 쿠팡이랑 비슷하네. 와, 진짜 언제... 와, 펫! 이거 완전 옛날 그 만화인데. 아, 만화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얼마야? 3만 원. 새 건 거 같은데? 근데 약간 NIB야, 내가 봤을 때. 밥 빌더. 이거 진짜 오래된 거야. 4,000엔. 4만 원밖에 안 해? 이것도 갖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다. 4만 원밖에 안 해. 4만 원도 아니지, 엔화가 지금. 엔화가 엄청 저렴하잖아. 레고 대박이다. 이게 왜 이렇게 많아? 미친 거 아니야? 닌자고. 이런 닌자고 친구들은 쿠팡이 좀 더 싼 거 같아, 여보야. 스타우트 레고 다른 거 없나? 이런 곳곳에 잘 봐야 될 것 같아. 곳곳에 봐야 될 것 같아, 여보야. 저거 가져가자, 마켓스트리트. 마켓스트리트 가져가자, 여보야. 저것도 사실 것 같아. 마켓스트리트 모듈러. 와이즈 또 와이즈 분들, 큰손 분들이 많으시잖아. 어, 갖고 싶어서. 아니거든? 야, 아니거든? 나 저런 거 안 가져도 되거든? 거짓말. 저거 하자. 저거 해가자. 이거 핸드캐리 되지? 이거 사야지, 이거.
이거 사가자. 이거 대박인데? 이거 그냥 바로 팔릴 것 같은데? 차라리 쟤 말고 얘를. ISD 말고? ISD는 핸드캐리하고 얘는 캐리어에 넣고. 우리 캐리어 하나 더 살 거잖아. 아, 들고 가는 건 별 문제가 안 돼, 내가 봤을 때. 다 될 것 같은 걸 사야 돼. 일단 이거 판매가 될까? 이건 팔릴 것 같은데 바로? 이건 진짜 이거는 미개봉이 없어. 지금 미개봉이 얼마인지 봐볼까? 브링링크 가보자. 일본 중고시장에서 브링링크 프라이스 체크는 필수지. 사파리에서 10190. 2007년에 나왔네. 개미쳤다. 아, 있다. 뉴. 320만원. 캐나다. 어, 잠깐 많이다. 잠깐만. 249만원짜리도 있네.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브링링크에서 249만원짜리 미국 셀러 있어. 그리고 250만원짜리도 있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피드백이 낮아서. 아무튼. 근데 이렇게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그렇지. 자체만으로 이게 어디야. 아, 이거 247만원. 야, 너 때문에 못 사간다. 에이씨, 진짜. 에이, 사갔어야 되는데. 야,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건 패스. 저것만 사갑시다. 저것도 달라고 하자. 아, 코레 오네가이시마스. 가격은 저렴한 거야. 아, 한국보단 저렴해. 한국이 저기 109,000원이거든, 출시가가. 코레 체크 오네가이시마스. 아, 하이, 코레 오네가이시마스. 되게 친절하시다. 레고와 코레가 전부 데스까? 만다르키와 전부. 아, 하이. 오케이,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요거 세 개만 살게요. 세 개만. 아, 요런 것도 있다, 폴리백. 이거 뭐야, 의자를 파네. 미치겠다. 오, 뒤에 맞네. 어, 그루트 열쇠고리도 있다. 이거 뭐야? 감독석, 이 카메라 감독님석이네. 400엔. 그루트 열쇠고리 이거 괜찮다. 나 이거 살래. 나 사고 싶다. 2000엔. 귀엽지? 이거 한국에 없지. 이거 옛날 거야. 이렇게 폴리백으로 파는 건 새롭네. 이것도 하나 가져갑시다. 아, 하이. 고레 오네가이시마스. 이 정도 나왔습니다. 뭐 다 해서 243,550엔 나왔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 부가세 신고를 제가 할게요. 여보야, 여기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까지 레고를 사야만 해야 했냐? 이 친구를 깜빡했어요. 어디로 간다는 거야? 시부야? 그 다음 이제 시부야 만다라케랑 긴자 만다라케 남아있으니까. 아, 긴자가 아니라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 만다라케, 시부야 만다라케 남아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Let's get it. 나보다 얘가 더 중요해. 아, 귀엽다. 왔다. 아키하바라 만다라키. 들어갑시다. 그때도 우리 여기서 샀었잖아. 맞아. 회전목마. 눈물의 회전목마. 회전목마 여기서 샀었지. 토르망치 저런 거 있고. 근데 다 현역 제품들이다. 에펠탑 있다. 그러네. 콜. 이 아래 좀 더 있어. 이 아래 맞네. 어, 저 에펠탑 갖고 싶다. 저거 체크 좀 해달라고 하자. 아, 여기 레고 많이 있네. 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현역이고. 뭐 이런 제품들. 소라의 바이크나. 이건 뭐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언제적 캘린더지? 예쁜데?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뭐... 캘린더가 이거 부피가 커 생각보다. 머스탱도 있다. 머스탱. 근데 지금 쿠팡 직구로 지금 15만원에 막 올라와서 22만 2천원. 이거 한번 브링링크에서 검색해봐 줄 수 있어? 이거 얼마야? 스타워즈? 이게 9,500엔?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가격? 괜찮다. 75347. 어머나, 너는 왜 거기 있니? 슈퍼맨. 어머, 너무 귀여워. 몇 년 산이야? 2022-23년 산이구나. 얘는 뭐 작년 거네요. 난 저거 에펠탑 저거 보고 싶다. 저거 얼마야? 8만엔. 아, 80만원. 그리고 아, 이것도 오래된 거다. 오래된 프렌즈. 6만원? 야, 이것도 싸다. 괜찮은데? 6만원? 뭐, 어떻게 들고 가니? 엄두가 안 난다. 이거는 패스. 그리고 에펠탑 한번 저기 찾아보자. 아, 674,000원. 상태 좋은 거 70만원 정도 하네. 딱 저 정도 가격인 것 같아. 일단 저기 새 건지 중고인지 체크 한번 해봐요. Excuse me, can I check? 에펠탑. 아, can I check? Used item. 그런데 하지 마해.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No missing part? No missing part. 상태 엄청 좋네. 이거 그때 우리한테 팔았던 분일 것 같은데. 회전목마 팔았던 분. 완전 새 거야. 일단 이 에펠탑은 옆판에 먼지가 얼마나 쌓여있는지도 중요하거든. 완전 새 거잖아. 보관 잘하셨어. 아, 조금 먼지는 있네. 근데 눌러붙은 먼지는 아니라서. 8만엔이야. 어떻게 생각해? 국내에서 중고 한 70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아, 애매하다. 어떡하지? 되게 애매하다. 박스 상태도 막 그렇게 좋지 않고. 인스트럭션 한번 봐볼까? 인스트럭션은 괜찮아. 새 거야, 인스트럭션. 요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근데 좀 아쉽다. 가격이 좀 아쉽다. No discount? No discount?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레고 고래가 전부 됐을까?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쉽다. 아, 뭔가 아쉬운데? 아키하바라는 여기밖에 없더라고, 레고가. 근데 밖에서 한번 봐볼게. 밖에 한번 보고. 바깥쪽이 좀 보이거든? 일단은 여기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고가. 보면 스토어 프론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 바깥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고가 안 보이진 않네. 예전에는 몇 개 보였었거든요. 올드 레고. 아, 하나도 없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잠깐만, 뭐 있지 않았어 이거? 괜찮았어. 괜찮은데? 아, 괜찮아. 이 정도의 박스 데미지는 나쁘지 않아. 새 거구나 근데. 새 건가? Is it new? It's new. 아, 이거 괜찮다. 7만 원이면 이거 구석 되게 좋아. R2D2 들었지. 3PO 들었지, 스톰트루퍼 들었지, 오비완, 루크 다 들어있어 여기. 근데 7,000엔이다? 야 이거 가격 세잔데? 이거 괜찮다. 이거 설레. 이거 사야겠다. 와, 하나 가져간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7,000엔이면 피격감만 해도 이거 7,000엔보다 훨씬 더 나올 것 같거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요거 하나만으로. 어, 잘 찾았다. 어떻게 찾았어? 어, 좀 잘 찾았는데? 어, 요거만 사야겠다. Another flow, no Lego. Just one floor. One floor. 아, 오케이. 완전하게 온라인 페이지. Yes, I know online page. Yes. Shop and complex Akihabara touch. 아, 오케이. 코코니나 이빨. 오케이, 오케이. 보니까 지금 온라인 스토어에 이것도 있거든? 곰돌이 푸? 플로? 잠깐만. 곰돌이 푸디오도 있거든? 이뻐. Excuse me. 아, 오케이. 아리마스. 아리마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사야겠다.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판매 중인 것만 볼 수 있거든? 신기하다. 어, 요 앞에 다 있던 것들이다가 이거 8,500엔이면 괜찮은데 가격? 내가 사고 싶다. 어, 이거 이거. 어? 아, 여기 있네. 이런 거는 실감하다. 개중에 스타워즈 진짜 잘 찾았다. 잘했어. 거의 스타워즈만 사가는 스타워즈만 사가는 것 같은데. 그래와 new one. 20. 귀여워. Use. New. 근데 너무 Can I 귀여운데? Check inside? 잠깐만 기다리겠죠. 아, 네. 고맙습니다. 귀여운데? 귀여워. 저걸 또 어떻게 발견했다. 괜찮지? 그래도 나름 득템해 가는데? 어, 곰돌이 푸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아, 저걸 또 원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 내가 갖고 싶은데? 어, 괜찮을 것 같아. 지프로. 아, 이오 티가. 아, 티가. 아, 이오 피그렛. Yeah. Good. I'll take it. I'll take it. Yes. 아, 온라인 페이지 another Lego 아리마스카. 아루 아루. 아, 이빨. 아, 오케이. 또 스타워즈. 스타워즈 아리마스카. 아루. 아, 혹시 웨이드맨. 어,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뭐야? 이거 이따 사고. 분들이 너무 귀엽지. 스타워즈 다 가지고 나와주신대. 너무 쉬운데. 인테리어 셔틀 있어. Is it used? Used. Can I check it? Check it. Yes. 와, 이 박스는 거의 못 쓸 정도. 박스는 깔끔한 거 있거든. 아, 오빠가? 깔끔한 게 있어. 박스만 있어. 박스만 있어, 내가. 박스만 있는 건 뭐야? 내가 저거 박스만 있어. 왜? 몰라, 박스만 있어, 나. 이 안에는 색으로? 중고일 거야, 아마. 테이프를 붙여놔서. 어, 이게 근데 흰색이라 얘가 일명 백조거든. 근데 변색에 너무 취약한 친구라서 변색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한번 내가 살펴보고 가져가주면 될 것 같아. 아, 이렇게 듬성듬성 분해해 놓으셨어. 이것도 같은 분이 파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 이거 변색은 조금 됐네. 변색이 돼 있네. 약간 누렇게 베이스 돼 있어. 변색이 돼 있어. 요거는 중고 인셔틀이 얼마나 하나요? 아, 진짜 옛날 건데. 야, 이거 대박이다. 피규어 때문에 사는 거지. 물가시 야스카타 6만. 그 당시에 10만 원인데 13만 원 정도. 뭐 어때나? 이쿠라 데스카. 그가 10만 원. 아, 괜찮다. 15,000엔. 15만 원? 13만 원? 요거 잠깐 이거 일단 보고.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혹시라도 누락이 또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 그치. 아쉽다 이게. 아, 그래 다이저브. 그래가 No missing part. No, yeah,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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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 Almost part. Okay. Part okay. No missing minifigure. No missing. Minifigure. Minifigure no missing. Complete. 와, 이 상태 괜찮네. 근데 이 15만 원이 진짜 괜찮다. 거의 한 번 만들어 본 거야 이거 그냥. 만들어 보고 바로 다음 날 포장 다시 한 것 같아. 그 정도인데? 이건 내가 누락을 검토를 다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옛날 피규어인데, 그치? 이것도 사가자.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피규어만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7261? 한번 검색해볼까? 괜찮을 것 같아. 2005년도에 나온 거야. 아, 아. 진짜 오래됐다. 오케이, okay, I'll take it. Another item, no? 노잖아요. No 스타워즈. No 스타워즈? 미니 쿠퍼. 미니 쿠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꺼내주신다. 만다라케 뭐야? 만다라케 흑우. 만다라케 흑우. 이거 다 사고 있어, 지금. 너무 좋은데? 아, 임셔틀은 진짜 아깝다. 임셔틀 가격 한번 봐볼까? 아, 요거는 뭐 다스베이더다. 야, 뭔 스타워즈가 이렇게 많냐. 이거, 이게 새 건가? 새 거 같아. 와, 이거 바이크. 요즘에 이거 바이크 많이 나오잖아, 시리즈. 이게 첫 시리즈거든. 25,000엔? 아, 2,500엔. 아, 이건 중고다. 이거 중고 2,500엔 괜찮다. 분리도 다 이렇게 돼 있고 분리 깔끔하게 돼 있잖아. 이거 괜찮은데? 2,500엔이면? 이거 살까?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어떻게 같이 빼? 나 이거 사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사자, 이거. 이거 사고 이거 2,500엔이면 개꿀이지. 그리고 다스베이더 얘가 조금 아... 이게 애매해.
아 근데 내가 방금 찾아봤는데 임페리얼 셔틀이 와 75만원 아 블랙 버전이구나. 야 임 셔틀이 많이 올랐네요 가격이. 100만원까지 하네. 중고가 없네 중고가. 아 누란 거 50만원에 팔렸다. 근데 이렇게 누래진다니까? 약간 요맛에 또 전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임 셔틀 이렇게 돼. 오케이 임 셔틀은 패스. 변색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요건 괜찮고 요것만 하고 요거 이렇게 거의 진짜 슈퍼 VIP인데 이 정도면은 숙소까지 가는 밴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스타워즈 또 있어. 와 이것도 진짜 오래된 거다. 뉴! 어 뉴. 아 오케이. 야 이것도 7어 새 거야 근데 7661 제품. 이거 괜찮다. 이거 한번 봐볼까? 아 이거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27,000에는 조금 높은 가격일 수가 있다. 어 아니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또 매니아 스타워즈 매니아들이 좋아하네.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는 레고라. 이 파란색 이게 제다이 스타파이터가 이게 파란색이거든. 파란색 제다이 스타파이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 스타워즈 매니아 분들. 미개봉 브링링크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볼게. 어땠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짐이 너무 많아서 가는 길에 택시를 잘 수밖에 없어. 우리 꾸러기님들이 이렇게 고생해 주신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그게 좋았어. 그 전설 속에서만 보던 마켓스트리트 미개봉을 봤고 파낭 에펠탑을 오프라인에서 봤다. 그리고 ISD도 너무 좋았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그런 쇼핑이지 않았을까 싶어. 우리 꾸러기님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 좋아해 주실 것 같아. 제가 오늘 구매한 것들은 와이스 통해서 경매 진행해 볼게요. 경매가보다 높게 올라간 금액들은 취합해서 연말에 구매자님들 성함으로 기부할 거니까 또 재밌는 경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부야로 가볼까? 안 가도 될 것 같아. 시부야가 제일 레고가 없기로 소문났거든. 굳이 거기는 안 가도 됐다. 하긴 우리가 지금까지 갔었던 게 있긴 하지. 한국으로 가자. 출발. 경매 참여해주세요. 들어오셔서.